하박국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기쁨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신자의 선택, 신자의 의지적인 결단이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믿음의 용어로 바꾸면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기쁨을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죠. 언젠가 김구 선생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망이다.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견뎌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 있다.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때 시대, 일본 제국주의라는 통치 아래 있었던 이 민족의 그늘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김구 선생님의 말이 더욱더 와닿게 될 거예요. 세상은 신자에게
여전히 가혹한 곳이죠. 기쁨을 잃게 하는 많은 이유가 굳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단 하루도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는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용어로 하면 의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뤄낸 참으로 극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신자의 꿈을 한번 우리가 꿈꿔보려고 해요. 기쁨을 잃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선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돼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기쁨을 잃게 된 이유를 추적하며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례적이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보통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 아름다운 사명은 원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확성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를 크게 외치게 하는 것이 확성기의 역할 아닙니까?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은 그러한 대언자의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더군다나 이 왜라는 질문이 짙어지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나요? 언제 우리 가정은 변하게 되나요? 언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말이에요. 이 하박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왔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토록 타락했느냐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괴롭힘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하고 정의가 굽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미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일은 일상이 되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가증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와 함께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정의는 상실되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말씀을 하셔요. 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대아,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 하박국은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응답 가운데서
더욱더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놓이게 된 거란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13절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요, 이 구절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악인은 바벨론이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그래도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잠잠하시나요? 나의 꿈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격앙된 하박국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질문하는 것이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선지자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기쁨을 잃게 되었어요. 뭐 때문이었죠? 왜라는 질문 가운데서 기쁨을 잃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혹한 역사는 그에게 절망을 주었고 이스라엘을 몰아세워 망하게 할 제국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죠. 기도는 나오지 않죠.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거둬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로 고통당할 때가 있죠. 애매한 고난 가운데 눈물 지으며 더 이상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은 어느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울게 되죠. 그 안에서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신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마음같이 자라주지 않고 부모의 요구는 늘 자녀에게 부담이 되죠. 세상은 신자에게 늘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줍니다. 인간관계는 어느새 틀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육체의 질병은 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의 실패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추적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무례하게만 보였던 하박국의 물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친절한 응답으로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안개와 같은 상황들이 싹 거치고 하나님의 답이 정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감사의 찬양이에요. 노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그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각성, 깨닫게 됨을 통하여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환희는 의문이 많은 이 선지자를 사로잡았고 그는 이제 기쁨을 잃은 사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16절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원래 그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상황이 뒤에 있어, 뒷부분에 있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려 두려움 가운데 떨리고 있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시금 그는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인 하늘 언어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의 정서가 밖으로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웃음이라는 기관을 이제 입을 통하여서 웃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정서는 감사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기쁘게 살고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기쁨은 반드시 고백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방법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치렀던 수많은 시험들이 생각나요. 대부분은 좌절이었죠. 대부분은 눈물이었고. 근데 어쩌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찍어요. 그래가지고 100점 가까이, 거의 100점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려와서 또 엄마한테 자꾸 시험지를 꺼내어 들고 내가 이렇게 잘 봤다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가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안에 있는 정서라면 감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찾고 그것이 자신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각성이 이 선지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쁨을 생각할 때 조건들을 생각했는데 아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구나 라는 진리에 깨달음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의지적인 결단이고 있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는 더욱더 이 기쁨을 증폭시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되죠. 전기는 이 전봇대, 지금은 뭐 지선으로 많이 깔려있지만 이 전선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자에게 주입되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쁨으로 시작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생명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곧 구원이고 치료이며 회복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에는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예요. 하박국이 질문들 가운데서 절망과 아픔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노래가 발산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신자의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한없이 많은 즐길 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참으로 많죠.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박국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그는 고백하죠. 수많은 이전에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것은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단번에 지독히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감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었던 비결, 고통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기쁨으로 인생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기쁨에 비하면 참으로 조악한 거예요. 흔히들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조악해요. 가짜는 조악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조악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서 다른 것,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참된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즐거움과 신자의 즐거움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지를 꺾고 예전의 기쁨으로 돌아가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죽겠네 죽겠네 라는 언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전에 나를 즐겁게 하는 기쁨의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외양간에 소가 가득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무성할 때, 밭에 소출이 많을 때, 감람나무의 열매에 풍년이 들 때. 그래요. 이런 조건으로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거나 운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한 선지자에게 이 모든 기쁨의 조건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수많은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면 질문들은 사라지고 감사의 조건만이 남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 되는 주님을 회복하자 드디어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 이들에게 이제 하박국 3장 17절의 조건들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요. 참된 기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된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의지적으로, 아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전도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죠. 우리가 3주째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밖에 사람이 없어요. 벌써 날씨가 더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그래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우편함에 넣고 그러면서, 이게 우편함에 넣다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입구에 걸레만 있어도 막 그냥 도망가요. 경비 아저씨들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그 아파트들마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시기마다 아파트 입구가 달라요. 옛날에 아파트 저기 LH에서 만든 5단지하고 6단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우편하면 꽂으면 돼요. 4단지에 가면 이제 문이 생겨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부영에 가면은, 근데 좀 달라요, 거기는. 부영 1단지, 2단지, 3단지에 가면은 이 막고 있는 비밀번호를 쳐야 될 문 옆에 보조문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차를 타고 좌절하면서 이제 전도지도 못 꽂겠구나. 지나가다 보니까 보조문이 열렸네요. 그래서 보조문을 싹 들어가가지고 우편함에 꼽는데 놀랍게도, 그래서 빨간 펜 선생님이 먼저 꼽아놨더라고요. 아,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부영 1차, 2차, 3차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얼마나 좋은지. 3분의 1 정도는 문이 열려있더라.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피해서 두려움 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 문만 열릴 수 있도록. 영무예담 가봤고 뭐 1단지, 2단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예전엔 두려움을 했는데 이제는 제발 문만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땅밟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열리지 않는 곳은 땅밟기를 하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느새 그런데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기 시작. 하나님 제발 문만 열릴 수 있도록, 늘 수 있도록. 비록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전도지 2만 장 돌리면 한두 명 올까 말까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대요. 문만 열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떠올라요. 우리 은재하고 처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두려움 가지고 떠났을 때 우리 은재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전도지가 꽃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지? 어느새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아,
나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없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결과는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의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없잖아요. 비어있는 외양간만 보이잖아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먼저 회복돼요? 내 안에 기쁨이. 오늘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너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 가득 차면 어떡할까, 밥도 별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먼저 회복되냐, 기쁨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어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겠느냐고. 가겠대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가는데 거 역시 그 문도 옛날 최근의 문이에요. 최근의 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정서예요. 끊어내십시오.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얻는 기쁨을 끊어내야지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되는,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을 끊어내야지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사는 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일평생 모든 시간, 이 시간을 감사로 채울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십자가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울다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라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훈으로 하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교훈으로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계속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우울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도지를 꼽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야, 전도지라도 꼽을 수 있는 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2년 동안 맨날 욕만 먹었는데 교회가. 이제 전도지라도 돌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기쁨으로 발현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바꿔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은지와 같이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마다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는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할게요. 한 주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리해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들의 입꼬리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행복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지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불평에, 불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땅밟기를 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로 나가십시오. 때로 인생의 긴 터널 가운데 애통해하는 성도들의 말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가라앉고 또한 눈물로 새벽을 적실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로 가득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성도들의 아픔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인생은 고해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은 고해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 가까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두 맡겼고 끝은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비한 기쁨이 여러분들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기쁨 가운데 나오는 감사예요.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야 돼요.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박국은 짧은 하나님의 회복하심 뒤에 그에게 절망을 주었고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눈물의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리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풍성한 소출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를 보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어요. 힘내십시오. 싸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